보자. 이거 보시면 이제 뭐야? 거절하다야. 이 보시면 이제 접도 끊어 볼까? 근데 이제 보시면 decline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절은 거절인데 정중한 표현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invite 초대했어. 그치? 그걸 내가 거절하는 거야. 초대에 대한 거절. decline.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묶여져 있지 조금. 아, 우리 increase의 반대말이 decrease인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invite 초대가 나오면 받아들이다라든지 decline 거절하다. 그럼 refuse reject는 좀 강한 거야. 뭐냐면 누가 나에게 뭘 요구 요청했어. 그 요구 요청한 거에 대한 거절이야. refuse reject. 어, 다 뭐가 들어가 있지? 됐니? 다시 한번 정중한 거절 decline 왜 invi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영어로 뭐가 되시죠? 누가 강하게 요구 요청했어. 그거에 대한 거절. Refuse or reject. 근데 언어가 이 발음이 더 세지. Reject. T 사운드. 얘보다 얘가 더 단호하고 강한 거절이야. 단어를 안다는 존재의 뉘앙스에 알겠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결심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세 개가 가장 심사숙고한 어 얘가. 단어 얘가 좀 어렵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decide 결정하다, determine 얘도 결정하다, 의지. 그런데 얘는 좀 더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후에 결심하는 걸 resolve라고 해. 되니? 응,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왜 심사숙고하고 신중할까? 해결책을 찾는 이라. 해결책이라는 게 금방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응, 그렇지. 얘가 해결하다. 얘도 해결하다의 뜻도 있지만 해결하다, 결심하다. 얘가 결심인데 뭐야? 심사숙고, 신중한 거. 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 이거야. 됐니? 그리고 make up one's mind는 이 세 개에 다 대비될 수 있는 거야. 됐니?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make up one's mind. 왜? 마음을 잡는 거니까. 마음을 세우다.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재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의미가 약해지는 거.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 얘는 작아지는 거. 그러면 이제 보면 얘는 뭐냐면 원래는 얘가 운이잖아, 운. 얘는 반이요, 불운. 이 압도적으로 불운. 좀 불운이 있었어. 아, 얘는 재난이었어.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불운과 재해라는 뜻이지. 그 다음 disaster. 얘는 뭐야? 별이 떨어지는 거지. 별이 떨어지는 거. Disaster. 그 다음에 얘도 영어로 뭐냐면 근데 얘보다 더 생긴 애가 있어. 커테스트로피. 얘도 별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별. S-T-A-R. 앞뒤가 바뀐 거지? S-T-A-R. 앞뒤가 바뀐 거지. 됐니? 얘도 별이 얘가 캐럴한 영어 단어가 down이야. 별이 떨어졌다 이거야. down.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대재앙. 대재앙. 얘도 큰 재해. 됐습니까? 얘는 재난. 얘는 뭐야? 불운 정도. 근데 재해의 강도가 위로 갈수록 써지고 얘는 대 재앙에 가까운 거지. 됐습니까? 재앙에 가까운 거. catastrophe.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본 단어는 얘하고 얘일 거야. 됐니? 하지만 얘도 있고 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원래는 불운이 되지만은 재해라는 뜻도 있고 알겠지? 얘도 영어로 뭐가 되시냐? 재앙. 얘는 대재앙. catastrophe. 됐니? 좋았동? 옆으로 갑니다. 싫어하다. 자, dislike. 가장 약한 거죠 그냥. 나 제일 좋아하진 않아. 좋아하진 않아 이런 뜻이 가장. 이 밑으로 갈수록 뭐합니까? 싫어하는. hate. 싫어하다. 그렇죠? 확인해 보시고. 이건 콩글리시인데 테스트. 여러분들 수능 테스트 좋아 싫어? 싫지? 아, 혐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세지는 거지 얘도. 그 다음에 얘는 영어로 뭐냐면 너무 싫어서 역겨움까지 욕지거리가 날 정도로 싫어하는 거야. 됐습니까? 확인해. 얘도 싫어하다. 욕지거리가 날 정도로 싫어하는 거지.
disgusting 하면 또 역겨운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자, 얘는 영어로 뭐냐면 공포로 혐오하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호러. 공포로. 강조. 됐습니까?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싫어하다. 얘는 뭐 미워하다. 싫어하다. 미워. 얘는 뭐 혐오하다. 얘도 역시 혐오하다의 뉘앙스인데 어떤 거야? 공포로 혐오하는 거. 옆으로 갑니다. 구별하다. distinguish와 discriminate는 거의 같이 쓰이지. 그죠? 그런데 보통은 더 미묘한 차이. 더 미세한 차이일 경우 discriminate를 써. 두 개 다 영어로 뭐가 돼? 시작. 구별하다, 구분하다의 뜻이 있거든. 더 미세한 차이일 때 뭐야? 시작. discriminate를 쓴다.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여러분, 이게 구별하다, 차별하다의 뜻이 있지, 차별하다. 여러분, 유럽에서 남을 차별하면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죠? 범죄야, 범죄 아니야? 범죄죠. 범죄란 말이야. 됐니? 확인해 보시고. 얘는 제가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찔러보는 거야. 찌르다. 좋아하나. 그래서 DI 분리. 구별하다. 제가 좋아하나 나 싫어하나 못 먹는 거면 찔러보듯이. 구별하다 구분하다. 스팅 뜻이 뭐가 되시냐? 찌르다. 됐니? 자, 집중.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볼까? 자, 여러분. 뜻이 뭐라고 했어요? Invite. 누가 날 초대했어. Decline. 정중한 거절. 그 다음 고민되고 합니다. Request. Require. 뜻이 뭐 요구 요청하다. 그거에 대한 거절. Refuse. Reject. 다 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옆으로 갑니다. 결심하다가 decide, determine, 그 다음 resolve란 영어단 중요한 건 뭐야? 해결책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신중하겠죠? 신중한 결정과 결심을 말한다는 거. 옆으로 갑니다. 재난이란 영어 단어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쉬운 단어부터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본 건 뭐야? disaster, 라는 말 시작. catastrophe라는 거. 별이 떨어졌어. 대재앙에 가깝다라는 거. 옆으로 갑니다. dislike, 나 좋아하지 않아. hate, 미워해. 그 다음에 detest, 수능 테스트. 혐오하다 웃긴데 옆으로 갑니다. 그다음 abhor 뜻이 뭐 공포로 혐오하는 거지. 옆으로 갑니다. 구별하다 구별하다. distinguish 그 discriminate. 근데 discriminate가 좀 더 세밀한 거야. 철자도 길잖아. 철자가 길죠. 더 세밀하다는 거. 여러분 좋았던.